차라리 아기 때 데리고 오면 서열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쯤 대웅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서로 몸집이 비슷했지만 대만이는 무럭무럭 크고 또 컸답니다. 서로 잘 지내라고 형제의 이름에 돌림자까지 썼는데요. 과연 의 좋은 형제가 됐을까요? 얘들아, 맘마 먹을까? 맘마. 맘마. 오늘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맘마. 엄마, 밥투정이 뭐예요? 언제나 식욕이 넘치는 대우와 대만이. 게다가 오늘은 냄새까지 맛있는 닭가슴살 특식이니 있어, 찍고 있어. 벌써부터 이 기쁨 감출 길이 없습니다. 쟤 안 와, 못 와. 저기서 그냥 멀찌맞게 쳐다보고 있는 거 마음 쓰러 죽겠어. 대우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네, 항상 지키고 있어요. 대만이는 못 와요. 에이, 몰라. 그냥 장난감이나 갖고 놀지 뭐. 잘 챙겨. 찢어봐. 어디 바리게이트라도 쳐진 것처럼 대우 텃세 멀찌감치 보고만 있는 대만이. 대만이가 다가오자 바로 견제 들어가는 대우. 야, 여기 내 구역이라고 어림없어. 방법 신기하지? 대우야! 금방 되네? 아우, 진짜 우리 형 성격은 알아줘야 돼. 닭가슴살에 고구마, 계란, 3종 세트. 이거 섞어야 되지, 고구마랑. 섞어줘. 배식은 질서 있게 형아 먼저. 좋아, 일로. 아우는 나중. 혹여 뺏길까 싶어 무조건 집어넣고 보는데요. 다 먹고 나면 염탐은 필수. 엄청 밥을 빨리 먹어요. 진짜 막 순식간에. 간식 하나 먹을 때도 전쟁을 치르는데요. 왜 그래? 일단 안전이 보장된 곳을 찾아다니는 대우. 그 사이 대만이의 간식은 순삭. 아니, 그거 뭐 한 입꼬리밖에 안 되는데 뭘 아직도 들고 있어. 반면 대우 입장에서는 안방을 가도 대만이, 안방을 나와도 또 대만이. 대만이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도 없는 거죠. 대우 역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 인생 진짜 고달프다. 동무들이 지쳤나? 대만이는 한시도 형을 가만두지 않는데요. 이들의 팽팽한 신경전은 놀 때도 이어집니다. 쭉. 대우야, 넌 이거, 그치? 그치. 야, 대만아, 넌 이거. 싸우지 말라고 공도 각자 사줬건만 둘 다 원하는 건 파란색 공. 야! 날쌘 돌이 대우, 몸집은 작아도 스피드는 대만이보다 한 수 위. 나? 아, 근데 물까 봐. 공놀이는 대우의 독점 무대인데요. 아우, 형, 나도 한 번만 하자. 대만아, 노란 공 갖고 와. 대만이 엄청 좋아하는데. 드디어 파란 공을 획득한 대만이. 드디어. 웬일인가 했더니 평화가 볼 일이 급했구나. 생리 현상이 해소되자마자 파란 공 다시 평화 차지.
혼자 다 해먹으라 그냥.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죠? 아니, 하나 가지고? 피가 나는데? 누구야? 너가 피가 나는데? 누구야? 불렀어? 대우한테? 일단 의심 가는 대만이부터 연행. 얘 아니야? 뭐야, 피? 닦으니까 닦이는데? 상처가 아니고? 어? 얘다! 턱소름 터졌어. 어쩐지 냄새가. 한두 달 전에 열기가 막 엄청 심하게 뭐가 나더니 여기를 다 덮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줄 알고 아팠네. 아팠다고? 괜히 아팠어? 왜 아파? 진짜 웃기네. 나봐. 나 이거. 앉아. 나. 피를 봐도 놀라지 않을 만큼 전쟁 같은 일상. 턱걸음쟁이 대만이는 아직 개충기를 보내는 중이랍니다. 이거 그런데 사실 대우는 대만이만 없으면 세상이 이렇게 온순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조차 무장해제 시키는 애교쟁이 얼굴 천재 대우. 하지만 대만이는 형아의 달콤한 행복을 잠시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24시간 대우를 졸졸 쫓아다니는 대만이. 초밀착 스킨십에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질투해. 야이씨, 내가 지금 너랑 놀아줄 군번이냐? 어? 아! 대우가 대만이가 근처에 오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쟤는 아직 9개월이다 보니까 놀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발로 누르기도 하고 이게 덩치에 밀리다 보니까 대우가 막 대만이 근처만 와도 막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다가 막 꽝! 어느 순간 이래서 코도 많이 물려서 까지고. 싫어. 깜짝이야. 왜 그래? 대만이와 옷깃만 스쳐도 싫은 대우. 안 했는데. 왜? 너는 왜 거기를 자꾸 맨날 그러니까 싫다지. 대만이가 대우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물거나 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고요. 앞발로 이제 툭 올려놓는 식으로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다 보니까 대우가 넘어지고 공격하는 줄 알고 또 예민하게 하고. 별다른 공격을 안 해도 대우한테 공격인 거네요. 네. 요즘 들어 걱정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바로 점점 어른이 돼가는 대만이의 반격. 대만아. 현란한 발기술로 대우를 꼼짝 못하게 가둡니다. 아, 또 이 어둠의 그림자는 뭐야? 큰 몸집으로 대우를 블로킹하는 일도 잦다는데요. 자기들 이렇게 몸 간지러우면 깨물깨물 하듯 발을 이렇게 앞발을 둘이 이렇게 꼭 붙으면 어머니, 나 지금 살 늘어났다, 형.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대만. 결국 여자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우. 구조 요청은 대만이 엉덩이에 막혀버렸습니다. 엉덩이를 좀 하지 마. 뭐지?
발을... 체급 차이가 워낙 심해서 대만이는 대우한테 몇 번이고 물려도 멀쩡한데 반대 입장이 되면 대우한테 치명상일 것 같아서 제일 걱정이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날 오후 대우야! 대우야! 응? 대우 심기를 건드리는 게 대만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우야! 대우야! 대우 일로 와! 남준이 좀 보고 싶어. 사람 나오면 다시 조용했다가 안아볼까요? 동종만 나오면 흥분하는 대우. 대우야. 왜 그러는 거야, 태만아. 설쌤도 프리패스. 제일. 그러나 강아지만은 참을 수 없다는 대우의 확실한 선긋기. 무슨 화를 얘한테 이렇게 불러일으켰는지. 위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늘 나온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 EBS의 애착 펭귄, 펭수. 아하, 조류에게는 지지 않는군요. 그러나 말이 달리자 이에 질세라 달리는 대우. 대우야, 너 설마 검은색 말이 대만이랑 닮아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야, 너 나와! 나와라고! 한판 붙어! 어? 나 사족 보행 못 참아. 같이 뛰겠어. 아주 그냥. 사극을 아예 못 봅니다. 네. 사극을 좋아하시나요? 사극물 제가 좋아하는데 대우 때문에 아예 못 봐요. 아예 못 봐요? 화장실에서 봐야 돼가지고. 네. 그랬어? 계속 화장실에서 보고 있었어? 사극을 보느냐 마느냐가 이제 설쌤께 달려있는 거네요. 설쌤을 믿어요. 아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 새나개와 동물의 왕국도 시청 금지 프로그램. 그것도 모자라 밖에 나오기만 하면 광분하는 대만이. 네,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일단 가자. 대만아, 좋아? 사실 대만이는 대형견이다 보니 어딜 가나 환영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안녕해. 대우야, 안녕해. 알고 보면 말티즈에게 꼼짝 못하는 9개월 차 순둥이. 대만이의 본심을 누가 알까요? 안녕. 압도적 체급 차이. 달라도 너무 다른 형제는 과연 평화로운 피크닉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잠깐만. 어? 앉아. 앉아. 야! 누가? 누가? 오, 깜짝이야. 왜 그래? 일촉즉발. 잠시도 정신줄을 놓을 수 없는 보호자들. 깜짝이야. 보지 마. 보지 마. 피크닉을 온 건지 벌을 서러 온 건지. 놈! 와, 눈 돌았어. 형아, 좀 어른답게 굴어. 한덩치 않은 대만이와 한성격하는 대우에 짓고 또 짓는 돌림놀이. 아,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발. 스트레스 둘 중에 어느 한 마리도 안 받고 그냥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산책도 평온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저 보는 거 좋아하는데 새나개를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설쌤. 혼돈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난리입니다. 걱정이네. 아니. 어우, 목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벌써 걱정인데? 야, 이 조합은 뭐지? 딱 봐도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가 원래 있던 첫째, 네, 대우. 네. 저 친구가 둘째, 대만이. 네. 네. 집안을 보니까 벌써 좀 각이 나와요. 네. 지금 하는 행동이랑 쇼파랑 여기 가구랑 네. 좀 깝깝하긴 합니다. 솔직히 믿어요. 아, 믿지 마세요. 이 상황에선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말고 우리 보호자님을 믿어야 돼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작해 볼까요? 주세요. 그냥. 문제 영상보다 더 문제 같은 100% 실제 상황. 예, 너 설사 믿고 오늘 더 까분다. 어? 아니거든. 나 원래 이러거든. 설쌤,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문제 영상을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끝났나 했더니 너희들 설쌤의 인내심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싸우네 서로 자리, 엄마 옆자리 싸우네. 어쩌다 이런 조합을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두 분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그림은 뭐예요? 옆에 이제 듬직하게 대만이가 앉아 있고 제가 아기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난리가 날 줄은 몰라요. 아, 전 알았는데. 대우가 수컷인가요? 양 수컷. 대만이도 수컷. 네. 아우, 최악의 조합이네 진짜. 진짜 모든 최악의 조합이 다 합쳐져 있어요. 우선 동성. 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등치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난다. 최악 중에 최악의 조합. 지금 얘네들 이러고 있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놀자고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치대니까 오지 말아라. 얘는 지금 사람으로 보면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50대? 맞아요. 그냥 육체적 나이로 보면 한 고등학생? 에너지 차이가 너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말도 안 듣고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고 에너지는 얘 입장에서 또 에너지도 많으니까 나 이거 좀 풀어야 되는데 놀자고 해도 안 놀아주고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저라면 절대 이런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어지는 대우의 돌격 TV 앞으로. 아이고. 야, 이거 뭐 오늘 뭐 촬영하겠어 이거? 본인인데도. 오늘 뭐야, 우리 피디님 어딨어? 나 갈래 그냥. 안 돼요, 가시면. 나 집에 갈래 그냥. 안 돼요. 나 잡지 마, 응? 나 진짜 대만이 데리고 올 거야. 잠깐 차분하게 있자. 일단 네 형아부터 상담 좀 할게. 본인인데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강아지들 TV 보고 자기인 줄 아는 애들 없어요. 그거 우리가 자아인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얘 입장에서는 분명히 띵똥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어디로 들어왔어? 어? 아주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야, 너 어디로 왔냐고? 같이 뛰겠어. 동물만 나왔다 하면 늘 흥분의 도가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새나개를 못 보니까 이 조합을 데리고 왔지. 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새나개인데 뭘 새나개를 봐. 우리 집이 새나개라고. 우리가 문제 견디려. 우리가. 너 그래. 너 직접 가서 봐봐. 냄새도 한번 맡고. 이거 뭔지 한번 봐봐.
어? 가까이 보니 별거 아니네. 자, 한번 여기 올라가 봐. 견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TV 직관 솔루션. 설사 자네 듣던 대로 명이구만. 뒤에도 한번 보고 이거 가짜라는 걸 좀 한번 인식해봐. 대우 단독 솔루션을 위해 대만이는 잠시 물러나 있는 중. 철병남 대우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데요. 봐봐, 네가. 대우야, 가짜야, 가짜. 요 뒤도 한번 봐봐, 너. 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한번 봐봐. 자, 요 뒤 한번 봐봐.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나오지? 아무리 봐도 수상한 TV. 요거 요거 아주 요상한 물건일세. 아! 야! 나랑 닮은 애! 너 누구야? 체급 떼고 한판 붙자. 나와! 당근과 채찍 둘 다 쓰는 거예요. 다가가서 짖으면 이걸로 막을 거고요. 잘 있으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동생 대만이 엉덩이보다 더 어마무시한 블로킹? 티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막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대우, 대우. 대우야, 진정해야 해. 어, 진정. 릴렉스, 컴다운.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옳지. 옳지. 자기 스스로 돌아오면 칭찬할 거예요. 우리 한번 혼내. 옳지, 대우. 옳지. 옳지. 그냥 쳐다만 봤을 때, 쳐다만 봐도. 침입자가 둘씩이나 있는데도. 나 좀 쉴게 이제. 옳지.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도 다음 날에 강아지 나오면 또 짖겠지만 네. 오늘 한 10분, 20분 만에 좀 가라앉았죠? 네. 다음번에 할 때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가라앉을 거예요. 그 다음엔 한 1, 2분. 그 다음엔 거의 바로. 이런 식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거 아니다. 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최근만큼 에너지 차이도 컸던 대우와 대만이. 톰과 제리 같은 일상이 매일 이어졌는데요. 귀여워. 아, 나 근데 난 얘네 노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 하면서 저 발이 살짝 물는데 아무 타격이 없어. 데미지가 전혀 없어. 야, 적당히 해. 형, 나 간지러워. 그러다가 경고창 한번 세게 날아오면 너덜너덜. 아파. 기습 공격에 가슴 철렁할 일도 많았습니다. 세게 문 것 같죠? 별 세게 문 거 아니에요. 네. 보세요, 상처 구멍 안 나죠? 네. 잘근잘근, 깨물깨물. 이것은 대우의 간곡한 거절 표현. 동생아, 그만해라. 어? 그만해 좀. 형, 그래도 우리 놀자. 잘 지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얘네들. 만약에 대우가 정말 싫으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얘가 얌전할 땐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은 얘네들이 입만 쓰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가 맘먹고 물면 그 정도 상처밖에 안 날까요? 구멍 날 거예요. 얘도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내가 싫다라고 표현을 할 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혼나는 쪽은 늘 으르렁대는 형 대우였는데요. 왜? 엄마 대만이도 예뻐. 어? 엄마 대만이도 예쁘지. 왜 대만이 못 오게 해 자꾸. 대만이도 엄마한테 예쁜데. 동생이잖아. 이
그래, 그래, 이리 와, 대만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싫어. 여기다 줄게. 쟤 안 와, 못 와. 저기서 그냥 멀찌밖에 쳐다보고 있는 거 안 쓰러 죽겠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 어떤 음식이 와도 곁에 오지 못하는 둘째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엄마. 덩치값도 못하고 형 때문에 기죽은 동생 편만 들었는데요. 눈독 들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대우. 돌아오는 건 엄마의 대우야. 꾸중이었죠. 저런 걸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런 게 얘네들끼리 만든 규칙인 거예요. 우리 혹시 형제 자매 있으세요? 네,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오빠랑 싸우면 어때요? 엄마가 부모님이 오빠를 혼내세요. 오빠를 혼내죠? 네. 그러면은 좀 약간 우리 동생은 키가 좀 살죠? 네. 근데 오빠는 어떻게 느껴요? 억울해하죠. 왜 나한테만 그래? 네. 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다 자신만의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대우를 혼내면 대우는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되게 짜증이 날 수 있고 충분히 그래요. 대만이는 어떻게 느껴요? 아, 엄마 아빠 내 편! 대만이가 다행히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대만이는 아는 거예요. 대우가 이 상황에서 내가 저렇게 가까이 가면 싫어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흥분하고 아까처럼 계속 쫓아다니고 막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때만 그냥 분리만 시키는 거예요. 네. 네, 분리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크레이트. 네, 캔넬이에요. 대만이만 이거 잘 사용해도 대만이 여기 안에서 좀 밥 먹고 쉬고 할 때 대우도 자기만의 시간, 좀 안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아, 이때는 내가 좀 편할 수 있구나 이런 감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네. 약간 그냥 덮을 거예요. 바깥이랑 좀 구분이 안 되게. 아... 이곳은 포근한 곳이란다. 대만. 그쵸?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니까 우선은 잘 들어올 거예요.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 간식을 먹으리. 괜찮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아이고, 저런 분위기 좋았는데 한번 미끄러지고 나서는 영 들어갈 생각이 없는 대만. 엄마, 저는 그냥 간식은 밖에서 먹을래요. 여기는 뭔가 좁고 음침해요. 자기가 용기 내서 먹어야죠. 발 오는 게 되게 조심스럽죠? 오히려 대우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하! 내 맘에 정말 쏙 든다. 여기는 내 거, 이 방은 대우 방. 생일이네. 만약에 대만이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우가 이 안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간식을 먹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캔넬을 되게 무서워하네. 예전에 막 억지로 가다 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네, 한번 이렇게 엉덩이 들어서 넣고 그랬는데 기겁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캔넬을 혼낼 때 쓰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대우가 잘하네. 오히려 그러면 대우한테 쉴 수 있는 공간, 대만이가 접근하지 못한 이런 공간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옳지. 형아 따라해봐. 응? 지금 보세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만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애가 먹는다. 대만, 일로. 대만이 너 은근히 겁쟁이였구나. 대우 풀어주세요. 반면 캔넬과 찰떡이 된 대우. 우리끼리 만든 규칙이에요. 이 안에서 준다. 네. 자기가 용기 내서 들어오면 먹는 거고요. 용기 못 내면 못 먹는 거예요. 거참 치사하게. 캔넬에 완벽 적응한 대우를 위해 이번에는 완전체 캔넬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야.
안 그러면 대우가 재밌는 거 다 할 거다. 아, 저기 노다진데 엄마가 좀 꺼내주면 안 돼요? 대만아, 네가 그럴까 봐 깊이 넣어뒀어. 생각보다 은근히 소심쟁이. 너무요. 반면 문까지 걸어 잠그고 대만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대우. 잘 논다. 밥 먹을 때도 이제는 각자 방에서 먹는 거다. 잔잔한 호수와 달리 위험천만 고행길이었던 산책. 대만아. 이거 산책이 아닌데. 남자 보호자님도 좀 끌려요. 야, 저러다가 손 부러져요. 대만이 정도면. 줄 이렇게 가만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여보, 안 될 것 같아. 어떡해. 여보, 안 돼, 안 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보호자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불안감을 줬는데요. 어? 많이 피하시는 것 같아서. 대만이를 주로 지금 키우자고 한 사람이 남자 보호자님이라고 했죠?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말이야, 지금. 평소에도 출장이 너무 잦아서. 다 지금 혼자서? 네. 산책도 문제겠는데 몸무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10kg. 대만이랑 여자 보호자님이랑 몸무게 차이 10kg밖에 차이 안 나? 네.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은 더 클 거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목줄을 해서는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봐도 위험해 보여요. 오, 깜짝이야. 왜 그래? 돌발 행동을 해도 그만큼 타격이 큰 대만이. 목청도 남다릅니다. 산책은 또 남자 보호자님이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시켜주실 거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데이케어가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자 보호자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하루에 두 번은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다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진짜. 우리가 이거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책은. 그래서 우리 한 머리 리드줄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안 아파요. 그런데 애들이 불편해해요. 아픈 거랑 불편한 거는 다른 거예요. 얼굴을 컨트롤해서 그래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진짜 말이 다든 그거네. 대만아, 너 벌써 젠틀해진 것 같은데? 자, 고리가 여기에 가죠. 500kg에 육박하는 말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머리 리드줄 덕분. 간식 땅에다가 한번 볼게.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래야지 강아지들은 고개가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개를 컨트롤함으로써 앞을 막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대만.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본다 몇 개 할까요? 자기 스스로 차분해질 때까지. 제가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전 줄을 똑같이 잡고 있어요. 흥분도 낮아지면 옳지. 가자. 흥분 한번 또 끊어주고 엘리베이터 가자. 탑승.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흥분을 끊어줬기 때문이니까. 야, 우리 대만이 과묵해졌네. 기다려. 이야, 같은 아이 맞나요? 오, 이거 완전 매직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처음으로 넥타이 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그냥...
이거 아픈 것도 아닌데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산책을 일주일에 월화수는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해도 되는 것들은 평소 땐 늘어져 있고 얘가 나를 당긴다거나 내 말을 안 듣는다거나 할 때만 당겨줘야 돼. 튀어나가려고. 그렇죠. 네. 한번 살짝 잡아보실래요? 우선 잡아보세요. 네. 줄을 아까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저 믿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네. 오른손을 손등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가자. 느낌이 어때요? 힘 드는 게. 하나도 안 힘 하나도 안 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보호자님의 무게중심을 뒤로 살짝 하면서 네. 얘 가고 싶은데 저 냄새 맡고 싶은 것 같아요. 저 냄새 맡게 해주세요. 지금은 스르르 저 같으면 풀어줘요. 네, 풀어주세요. 그렇죠, 냄새 맡게. 다시 잡아주고. 오케이, 그렇죠. 가봐. 뒷걸음질 쳐서 방향 전환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대만? 옳지. 대만? 옳지. 가장 산책에서 가장 기본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강아지나 가면 안 되는 곳을 막 가려고 할 때나 우리가 180도 턴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해요. 팔 하지 말고 쭉 오세요, 쭉. 대만. 옳지. 이때 주는 거예요. 대만아, 간식 잘했어. 옳지. 네. 잘했어. 이제 많이 적응했고 신났어. 네, 신났어. 대만. 그렇죠. 옳지. 네, 맞아요. 그거야, 이게 돼야 돼요. 얘 진짜 천방지축 사람 좋아하고 공격성 없는 애인데도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내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괜히 오해받고 괜히 욕먹어요. 보호자도 보는 사람들도 편안해지는 이상적인 글. 옳지. 대형견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었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대만아, 우리 이제 더 자주 나오자. 그 시각, 대우는? 와, 꿀이다, 꿀! 와, 갸꿀! 와! 오, 맛있다. 이거 뭐야? 맛있다. 차고 넘치는 대만이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자, 저희가 우선은 대만이도 유치원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만이가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 성격 어때요? 좀 성격 그냥 얘랑 비슷할 거예요. 아, 그래요? 좀 천방지축. 네. 네. 이런 느낌 처음이야. 과연 우리 대만이의 사교성은 어떨까요? 가자! 대만! 대우 형과는 전혀 다른 묵직함. 체급이 비슷하니까 할만하네요. 아이고. 어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기랑 놀아달래, 아유, 막 레슬링하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를 대만이는 이렇게 놀고 싶은 거를 대우한테 하고 있는 거.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보도콜리, 너도 나처럼 천둥벌거숭이? 야, 너도 반갑다, 친구야. 아이고, 나. 엄마, 저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여기서 자고 갈래요? 대만이 인기 많은데? 대만이가 너무 인기가 좋은데요. 너도 한번 느껴봐. 대우의 감정을 느껴봐, 너도. 너 쉬고 싶은데 애들이 쫓아다니는 느낌을 한번 느껴봐. 아, 좋다. 내가 기분이 좋네. 제 혀 저렇게 옆으로 나온 게 진짜 즐거울 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오거든요. 혀 길이 맥스. 네. 혀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쟤는 오늘 대우 안 괴롭힐 거예요. 보호자님도 안 괴롭히고 집에서 잠만 잘 거야. 오늘 같이 했을 때 보면 결국 대만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아직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착한 에너지 많은 아이. 엄청난 지출, 네. 우당탕탕.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네. 와, 효과를 봐서 저 진짜 너무 좋았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해주셔야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하루만으로 절, 네, 하루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대만이는 계속 놀고 있지? 네. 배우 형아, 나 지금 되게 신나. 톰과 제리 마냥 서로 쫓고 쫓기던 일상. 체급, 나이, 외모, 뭐 하나 닮은 게 없지만 막상 떨어지니 생각나지? 그게 다 가족이라서 그래. 오늘은 또